네, 안녕하세요. 휘주가 머니 라이언하고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합병 후 예상되는 시총을 2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고 또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그총 매출 사이즈를 페이팔하고 스퀘어하고 비교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총을 한번 계산해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참고로 소파이, 페이세이프, 페이오니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종가를 보면 페이팔 같은 경우에 2월 12일 종가가 298불 37전이었고요. 스퀘어는 272불 75전. 퓨즈 같은 경우에 11불 57전으로 끝났고요. 총 주식수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1.2빌리언, 그리고 스퀘어는 450.9밀리언, 그리고 이제 퓨즈하고 머니라이언하고 합병 후 예상되는 총 주식수는 288.8밀리언 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켓캡은 종가 곱하기 총 주식수겠죠. 그래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98.37 곱하기 1.2빌리언 쉐어 해주면 350빌리언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 나오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123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 머니라이언 같은 경우에 합병 후 예상되는 마켓캡은 2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3.3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이제 P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 Price to Earnings 레이시오죠. 그러니까 마켓캡하고 Net Income 아니면은 뭐 Price하고 Earning Per Share하고 비교를 한그 레이시오인데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84.29 타임스 그 야후 기준으로요. 야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이 숫자고, 이거는 최근에 어닝 발표한 그 숫자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리고 TD 아메리트레이드에는 80.04 타임스라고 갭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야후에는 413.88 타임스라고 돼 있고, TD 아메리트레이드에는 갭 기준으로 556.40 타임스라고 돼 있고요. 퓨즈 같은 경우에 뭐 머니라이언하고 예상되는 PE 레이시오는 없습니다. 넷인컴이 3년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고요. 레베뉴만 보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21.5 빌리언 달러, 스퀘어는 7.7 빌리언 달러, 그리고 머니라이언 같은 경우에 2021년 예상치가 144 빌리언 달러, 그리고 넷인컴은 페이팔이 4.2 빌리언 달러, 스퀘어가 311 밀리언 달러, 그리고 넷 프로핏 마진이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 한 20%가 조금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넷 인컴 순이익하고 총 매출하고 비교한 게 페이팔 같은 경우 한 20%가 조금 안 되고, 스퀘어 같은 경우 한4% 조금 넘습니다. 머니라이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없겠죠. 넷 인컴이 마이너스니까 2021년에. 그이 PE 레이쇼를 보시면 이제 스퀘어가 한참 높고 페이팔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80 이상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성장률을 앞으로 성장할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태까지 보여준 성장률이나 앞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PE 레이시오가 주가에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 그 스퀘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넷인컴이 4%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PE 레이시오가 이 정도나 된다는 거는 이건 무시하고 앞으로 충분히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레베뉴도 충분히 더 잘할 것이다. 모든 게 아주 성장할 것이다라는 거를 아주 충분히 반영한 주가입니다. 스퀘어도. 물론 테슬라보다는 작습니다. 둘 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베뉴 사이즈를 페이팔하고 아니면 스퀘어하고 비교해 보면, 페이팔하고 비교해 봤을 때한0.67% 정도 됩니다. 144 밀리언을 21.5 빌리언하고 비교해 보면 144 나누기 21.5 빌리언 하면 한 0.67%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굉장히 작죠. 스퀘어 기준으로는 한1.87%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비율을 페이팔의 마켓캡 350 빌리언 조금 안 되는 금액에 곱해주면 한 얘의 적당한 마켓캡은 2.34 빌리언 달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형식으로 1.87%를 123 빌리언 달러에 곱해주면 1.92 빌리언 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베뉴 사이즈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한요 정도의 마켓캡이 적당하지 않나 하는 거고,
이 마켓캡은 이미 이 페이팔이나 스퀘어에 요거는 스퀘어 페이팔에 이 PE 레이시오 그로스 넘버를 이미 반영을 한 넘버고요. 이 넘버는 스퀘어의 그로스 넘버를 이미 반영을 한 겁니다. 예, 물론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넷 프로핏 마진 퍼센트도 완전히 틀릴 수 있고 원이라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무리 이제 조그만 회사니까 아직은 예, 성장률이 이번 스퀘어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그냥 단순하게 레버뉴만 참고 사항으로 보기 위해서 레버뉴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이 정도의 시총이 적당하다고 나오는 거고요. 이 2.34는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이 엔터프라이즈 밸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상 밸류에이션을 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2.4 빌리언 달러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러니까 에쿼티 밸류가 2.9 빌리언 달러인데 거기서 그 액세스 캐시를 빼주면 자기 캐시가 있으니까 아, 2.4 빌리언 달러가 이 회사의 가치다라고 한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제 마켓캡이 3.3 빌리언 달러가 돼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 10불 이상으로 거기다가 이제 526 밀리언 달러 액세스 캐시가 있는 것까지 반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시총 예상되는 종가 기준 시총하고 기준으로 계산된 시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미 이 종가 기준 시총이 페이팔하고 스퀘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한 40%에서 70%까지 오버 밸류 돼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예,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한 겁니다. 이 레베뉴 사이즈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보면 이 레버뉴도 그렇고 넷인컴도 그렇고 2023년까지밖에 없긴 한데 이 그로스가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스퀘어나 페이팔보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뭐2.34 비슷하게 나오니까 거의 동일한 거고요. 이 회사를 투자하실 거면 아무래도 이제 롱텀으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2021년부터 크립토커런시 마켓에도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걸 진출할 거라고, 런치할 거라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성장률 또한 뭐 스퀘어나 페이팔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의 회사니까, 조그만 회사니까, 예, 페이팔이나 스퀘어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두 회사도. 근데 그 회사보다도 더 높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예, 마켓캡도 좀 작고 아직까지는 예, 아무래도 이제 소파이가 머니라이언하고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예, 소파이도 이제 페이팔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고 다 비슷하게 뭐 2021년 에스티메이트 한 1빌리언 지난번 영상에서는 2020년까지 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2021년 에스티메이트까지 바꿔봤고요. 그래서 페이팔 기준으로 4.56% 스퀘어 기준으로 12.73% 해가지고 페이팔 기준으로 16빌리언 스퀘어 기준으로 한 13빌리언 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계산이 나오고 예, 12일 종가 기준으로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20.6빌리언이니까 아직도 한 30%에서 60% 사이 뭐 오버돼 있다, 오버밸류 돼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똑같이 하면요. 예, 소파이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예, 이거는 그냥 레베뉴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한 거고 얘도 충분히 뭐 스퀘어나 페이팔보다 그로스 레이시 더 높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 아니면 트레이딩 인베스먼트 그런 쪽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꼭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옳다 그르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사항으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예, 알고 계시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이 주가가 뭐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단기적인 주가는 시장에서 예,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예, 하이프 업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요인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인 주가는 많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로우스 하는지, 그로우 하는지, 그런 걸 봐주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얘네들이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나와 있는 대로, 회사가 성장하는지, 아니면 뭐, 이제 커스터머 베이스가, 그 정도 예상한 대로 그로우 하는지, 그런 것도 봐주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 있는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의 2021년 기준으로 이 페이팔하고 스퀘어하고 얘네 그로스 레이트에 맞춰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정도가 오버밸류 돼 있다라는 거고, 페이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하고 비슷한데,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제가 881 밀리언 쉐어 이 어터라이즈를 썼는데, 예상되는 합병 후 예상되는 총 쉐어는 한720 밀리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에 안 나와 있었고, 제가 AK에 있는 토럴 쉐어 어트라이즈를 쓴것 같고요. 그때 영상에서. 그리고 이제 720 밀리언 쉐어를 쓰면 이 마켓 캡도 12.4 빌리언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이 넘버를 쓰면 뭐 쉐어 어트라이즈가 돼 있으면 나중에 이벤츄얼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넘버를 써도 아직 2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한요 정도 24%에 37%까지 언더밸류 돼 있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페이팔하고 스퀘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 페이세이프가 페이팔이나 스퀘어의 그러한 PE 레이시오, 그로스를 반영한 요런 PE 레이시오로 이 주가로 봤을 때, 이 정도 아직 언더밸류 돼 있다. 그리고 이제 720 밀리언 쉐어가 뭐 합병 후총 쉐어 수다라고 하면 40%에서 50%까지 아직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이제 페이오니어라고 이제 FTOC 스펙이 있는데, 이 페이오니어하고 합병할 건데 얘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페이세이프하고. 근데 얘네는 더 이제 이건 개인이나 뭐 그런 게주 대상이라고 하면, 얘네는 이제 커머스 회사들 상대로 하는 그런 디지털 월렛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얘네도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얘네도 아직까지 언더밸류 돼 있다, 이 주가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네는 레베뉴가 432 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소파이의 한반 정도 되는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얘네 둘하고 비슷하고, 얘는 머니라이언은 소파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비즈니스 자체가 조금 틀리죠, 모델이 얘네하고. 근데 페이세이프는 어떻게 보면 페이팔하고 스퀘어하고 상당히 또 비슷하고, 또 얘네도 어떻게 보면 페이팔 스퀘어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셋을 뭐 묶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둘 묶어보고 조금 틀리니까, 틀린 구조가 있으니까, 얘네는 좀 뱅킹 쪽으로 좀한 거고, 얘네는 페이먼트 프로세싱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중에서 또 크립토커런시도 요즘에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근데 얘는 이제 페이먼트 프로세싱 플러스 뭐 디지털 월렛 플러스 뭐 엑스트라, 얘는 디지털 월렛 플러스 뭐 이것저것 엑스트라인데, 이제 개인보다는 상업용 그런 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는 요 정도의 아직도 언더밸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 있고, 얘네는 이런 식으로 레베뉴 사이즈만 가지고 2021년 예상 레베뉴 사이즈만 가지고 하면 얘네 둘은 주가가 이 레베뉴 사이즈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이 기준은 페이팔하고 스퀘어의 주가 그리고 마켓 캡, 이 PE 레이쇼를 이미 반영하고 있는,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는 이 페이팔하고 스퀘어의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레베뉴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스펙이기 때문에 이제 멀지 투표를 하고, 이제 멀지가 되면 될 때, 그때 많이 뛸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내재되어 있는 가치보다,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이제 그런 합병이나 뭐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을 때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뉴스가 되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아지고, 공급보다
사람들 안 파니까, 안 팔고 사니까, 그래서 주가가 뛸 가능성도 많고요. 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의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크립토 트레이딩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장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이 가격도 충분히 훌륭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이 영상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